우리 한강수도 무대를요 자주 서봐야 돼요.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신입사원으로 우리 이제 한강수 초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자꾸 무대를 서야 되는지 무대 안 서면 자꾸 쳐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무대도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. 알겠습니까? 네, 예. 여기다 먼저 얼로와 마이크야. 이게 좋은 거구나. 얼로와 인사 이쁘게 해가지고 앵콜 안 나와도 어차피 세 곡을 해야 되네. 네, 안 나와도 저 혼자 해봐요. 그래서 노래 주세요, 박수 주세요. 항상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웃길라 하지 말아라. 그냥 있는 말만 해. 웃길라 하면 안 돼. 그냥 사람들 웃길라 하면 웃겠어? 간상들 봐봐 좀 말이야. 저것들이 뭐 팔아쳐먹으려고 그러냐고 인상만 주고 있지. 웃길라 하지 말아. 지그들이 알아서 웃게 내뻐. 팔아 웃잖아 이렇게. 그렇지. 웃기를 안 해도 지그들이 웃는단 말이야. 빨리 해. 마이크 넘겨줄게요. 빨리 꺼져라. 마이크 두고. 저런 사람도 데리고 하지 마. 네 알겠습니다. 신경 쓰지 마. 지가 지쳐서 가. 데리고 하면 저거 하나 없어. 그거 뭐 누가 막 그러잖아. 물어보잖아 그러면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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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지가 지쳐서 가. 자, 한강수 노래 뭐 성공했어?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니까요. 어머님 노래합니다. 아내분 노래. 나 마이크 딱 끼워주고 노래 틀어주면 저는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. 자, 어머니 한강수 노래합니다. 차렷 경례. 이 노래를 여기 계신 엄마들을 위해서 한번 불러봤어요. 네? 네. 두시 반이야. 네?
저게 어머 감사해요. 어디 보이지도 않네요. 감사합니다. 어우 왜 이렇게 거리가 먼 거예요. 저, 오빠 잠깐 머리 좀 비켜봐. 그럼 노래할 때도 하지 마. 감사합니다. 항상 내게 얘기하잖아. 어, 감사합니다. 눈구멍을 잘 돌려. 뭐 하지 마. 아니 듣고 싶은 노래 있어? 아 괜찮아. 그런 거 물어보지 마. 물어봐. 아니 네. 아, 네. 물어보고 안 하더라도 골치 아프다. 감사합니다. 얼른 와. 그런데요. 일로 와 빨리. 아 네. 저분은 한 장길에다 두 분 두 개 줬나 봐. 12시 방향. 아 네? 12시 방향도 있어? 직진? 11시. 어디래요? 요즘 진짜 안 보여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해하세요. 뭐 해드릴까요? 눈 시력이 안 좋아요. 그럼 나도 남처럼 가슴 한번 만지든가. 내 가슴은 좀 커서 만질 게 있는데.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. 네. 12시, 11시 50분 방향. 아, 나 머리 안 좋은데. 11시. 어딨어요? 어디에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 눈구멍을 크게 떠도 안 보이네. 너 돌대가리냐? 네. 시계도 몇 시 몇 시도 모르고. 아, 나 사람. 죄송해요. 제가 좀 돌대가리라 노래만 배울 줄 알아요, 제가. 자, 한 곡 더 갑니다. 이번에는 이제 기분을 업 시켜서 짝짝짝이라고 있어요. 김혜연 씨의 짝짝짝. 못 들어보셨죠? 몰라. 네,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노래 애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. 다시 한번 주세요. 하는 노래만 해서. 어쨌든. 네. 누나 왜 돈 냈다 다시 들어가 버려? 하자 주려고? 그냥 나 줘 언니. 그러면 너나 갖고 있으면 헷갈려 죽겠잖아. 하자 언니 왜 나가? 언니 그냥 나 우선 먼저 주면 안 될까? 에 그러지 마. 추적스럽게 그러지 말아. 아니 하자보다 내가 더 이쁜데. 가슴도 크고 그런 소리는 키도 말아. 크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. 너는 딱 좋은 거 하나 있어. 가슴만 커.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. 하자 언니보다 내 목소리가 더 좋다고. 그건 그래. 그래요? 어. 그럼 언니야 맞아? 너는 짝짝짝 할게. 너는 참 그러니까는 대우를 못 받는 거야. 하자한테 꽂혀있는데 하자가. 아 그거 하자가 시켰어요. 그래서 달라고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. 좀 봐봐 하자가. 뭐 저기다 넣는 것도 뭐니? 아, 전이야. 언니 빨리 가라. 진짜. 그다음 추적스럽게 거기다 넣냐? 야, 나 내 찍기 좀 줘봐. 내 찍기. 아 차라리 누가 하나 딴 사람이 줘라 아니야. 사람들이 손 타면은 쪽팔려해. 내가 배운 사람이 어떻게 손으로 가져가겠냐? 이걸로 각 젖꼭지를 뜯어보라니까. 비누 주세요. 비누. 야 이것도 안 통한다. 내 할 수 있게 내 브랄라 하나 만들어보게. 내가 그냥 만 원에 비참해 보기 처음이네요. 그래서. 자 가자. 자, 뭔 노래? 김혜연 씨의 짝짝짝인데요. 이거는 왼손 늘어 오른손 늘어 짝짝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 같이 하는 거야? 어 그럼요. 왼손 들어할 땐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야 돼. 오른손 들어, 오른손. 그 다음에 뭐, 짝짝. 얘가 뭐 유치원생이냐? 아 그럼요. 여기 다 내 아그들이에요. 연습 한번 해봐. 시작. 마이크 잡아. 오른손 들어, 왼손 들어, 짝짝짝. 아, 놀고 있네, 제발. 얼마나 이뻐, 깜찍하게. 언니 할 수 있지? 돈을 안 줘도. 자, 한번 가보자. 언니만 쳐다볼 거야. 잘하고잖아. 인사하고. 네, 잘해, 경례. 그쪽을 너무 공략하지 마라. 봐봐봐, 엄마 여쪽에 누나들, 여 누나들을 공략해. 야, 엄마도 보고 있잖아요, 아까 노래. 이쪽을 공략을 해야지. 저 누나들은 돈을 이제 얼마 쓸 날이 얼마 없어 그냥 준단 말이야. 엄마 잘한다 싶으면 하나 주세요. 나는 이렇게 싸가지 없는 거 몰라, 그치? 어차피 누나들 돈 갖고 갈 거 아니잖아, 줘. 알았지? 그러니까 내일 나올 때는 아예 집문서를 들고 나와. 자, 박수 함께 가봅시다. 렛츠 출발! 잘해, 경례.
멋져 보이지? 네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말을 하고 있어도 눈구멍은 돌아가. 어디서 돈 나온다. 아,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 본대요? 우리 엄마들은 하나도 안 나오네? 너무 많이 갔나? 아니, 그래, 엄마. 엄마 미안하니까 자진 한번 만져봐. 어, 가만히 있어. 봤어, 봤어. 12시! 내가 먼저 봤지, 이번에. 야, 엄마랑 신경쓰느라고. 감사합니다. 11시. 어딨어? 아, 감사합니다. 네? 사람이 참 신기하네. 우리 요즘에는 안 돼? 물건을 사람은 안 사는데 팁은 잘 줘. 참 좋은 현상이야. 물건 팔아봐야 돈 안 돼. 이거 있잖아. 치약 팔아봐야 그 얼마 남겠어? 9천 원밖에 안 남어. 연습을 많이 해가 분발로 잘 노래를 잘 부르라고. 예. 여기도 노래 못 한가? 알라 알라 하지 말고. 여기는 노래 어때야? 조금 나? 나보다 나? 이보다 조금 나. 나보다 나? 어우 속 시원하다 오빠. 잘했다. 몇 방 먹었어? 그래서 그러면 못 써. 저는.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. 저 한 곡 더 갑니다. 앵콜을 없어도 라스트로 하나 더 갑니다. 지현미 노래에 아까 생각했는데 또 잊어버렸다. 단어 이 번호. 정말 좋겠네.
아 그거 말고 있어요. 신사동구사랑. 신사동구사랑. 네. 됐어. 안 해본 노래도 해드려야지. 박수 한번 쳐주시면. 그 노래 아세요? 아 네. 자 혹시 우리 저 한강선 마지막 노래네. 혹시 저 만 원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? 고맙습니다. 이제 한강수 들어가면 고하자 나올 건데 한강수 만 원 더 줄 사람 있어요? 에? 돈 빌려주라고? 그렇게 어렵나? 자, 만 원 빌려줄게. 다 돼 이거. 내가 그렇게 쫀쫀한 놈으로 보여? 사람 있잖아 이렇게 그 두려워하지 마라. 빌려달라면 빌려줘.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은행이 좋아야 돼. 저기는 부도나는 은행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나오는 은행이야. 편하게 줘도 돼. 야, 이런 데 주면 부도나. 한번 해볼까? 한번 줘볼게. 아이 얘가 부도나.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드려요. 엄마, 누나, 미안해. 여기가 구두 안 나가. 저가 구두 나네. 신사동 그 사람. 자, 노래하고 과자품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 더 받고. 자, 1시, 아니가 12시 5분 방향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우측 좌측에 술 한 잔 더 잡수 지금 해준 대가리가 헷갈려? 네? 아 미안해. 하자는 네. 그 디지털 시계를 안 보고 컴퓨터 시계를 봐가지고 헷갈려 죽겠대요. 알았어 이제 이렇게 좌측 우측 족발자는 옆판이라고 정신없는 하얗한 적을 아주 또 독세 같은 년이야. 그 틈을 또 옆판 안 먹고 있네. 누가 입 튀어나왔다고? 입 튀어나왔다고? 아, 튀어나왔긴 튀어나와. 근데 여자들도요 입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 남자가 힘들어. 하자처럼 툭 튀어나와야 뽀뽀하기 좋아. 아니 나 좋겠다. 너 봐봐봐. 내가 하자, 보기에는 썰으면 한정씩 나오겠다. 안강수 봐봐라. 하자는 주둥아리가 튀어나왔지. 네. 이언니 봐봐 쏙 들어가잖아 이거. 빼내려면 좀 빠진다 이거. 그러니까. 아니 저기 하자 언니는 입 썰면 한 점씩 나오겠어요. 신사동 그 사람 가자. 네. 박수 주세요. 갑시다. 아니 이거 뭐야? 신사동 그 사람. 김정만 진짜. 원곡 원곡. 해피님은 이 새끼가 안 돼있어. 대가리 안 좋으면 가리키라고. 아 라이가 우리 달마한테 가리키라고. 왜 나할 때는 안 해주냐고 네가. 이상하네. 가리키면 옆에서 가르쳐야지. 왜 그랬어? 미안하지? 나도 미안해. 자, 갑시다. 박수 함께 출발. 자녀종의 탁. 엄마 고맙습니다.
한잔만 주세요. 우리 안광수는 네? 아, 감사합니다. 저 초령이보다는 좀 자 어디 네. 조금 아. 말을 좀 돼요. 뭐 나한테 이제 순간 노래 노래도 좀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빨리 집에 가실 돈이 자꾸 나가 진행이 안 돼서 제가 옆에 뽑살이 끼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더 훑어와. 어디 더 훑어와 가봐. 감사합니다. 그럼 왜? 됐어? 목소리들이 우리 초령이는 약간 콧소리가 잘 나오고 우리 한강수는 약간 허스키하고 그쵸? 다 매력이 있어요. 우리 좀 고아자는 또 이 지금 뭐 가슴에서 좀 나온 것 같고 다 매력적이 있어요. 가슴은 없는데 진짜 가슴에서 나와요. 다 달았어. 우리 한강수 인사하고 들어갑니다. 박수 한번. 한강수였습니다.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강수였습니다. 그리고요, 참 지금.